오케이. 계속해서 본문의 세 번째 부분, 세비체 부분 가겠습니다. 1단계, 읽고 끊을게 하면서 내용 파악하고 형광펜 미리 예측하기. Hi, do you want to try some ceviche? 인사부터 하고 있네요. 원하냐고 묻고 있고요. 약간의 세비체 한번 먹어보는 것을 원하냐? 자, 그래놓고 이제 세비체가 뭔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 Ceviche is a popular dish in Peru. 세비체는 인기 있는 음식이다, 페루에서. 그런 다음에 제안하고 있네요. Let's make ceviche. 자, 우리 세비체 만들자고 얘기했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세비체 만드는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는 요렇게 하고 그 다음 이어가야지 되는 그런 의미의 덩어리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너무 짧으니까 계속 19번 예,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뭐 하자 그랬으니까. 자, 지금부터 세비체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했으니까 또 거의 다 어떤 식으로 돼 있냐?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뭐 보니까 명령문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뭐 그렇게 만들기 어려운 음식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정도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세비체 만들기는 되게 쉬운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만드는 단계 1단계 first, second 아, 서컨드가 아니군요. 네. 두 번째 요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끝났어. 됐습니까? 오케이. 자, 먼저 pour 하라고 했네요. lemon or lime juice. 얻다가 over raw fish. 약간 부으라고 했네요. 레몬이나 라임즙을 그러니까 날생선 위에다가 레몬이나 라임으로 즙을 짠걸 부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21번 문장은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명령문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건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 왜 이렇게 하는 거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지라고 물어볼까 봐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The sour juice cooks the fish without heat. 오, 신기하네요. 그래서 그 산성이겠죠. 신맛이 나는 즙이면 산성이겠죠. 산성의 즙이 신맛이 나는 즙이 생선을 열 없이 요리를 해준답니다. Then serve it with vegetables. 그래서 그것을 채소와 함께 내놓아라 이 말이죠. 이렇게 사람들에게 대접해 보세요. 오케이, 그랬을 때 it tastes both sweet and sour. 새콤달콤하다라는 얘기죠. 그것은 새콤달콤한 맛이 난다. 달콤새콤한 맛이 난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문장은 묻는 말로 끝나고 있죠. Is your mouth watering? 너의 입에서 군침이 돌고 있니? 우리가 뭐 새콤한 음식을 머릿속에 뭐 내가 지금 레몬을 먹는다 상상한다 이렇게 하면은 입에 침이 고이잖아요. 뭔가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되게 만들기가 간단하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곳에 형광펜이 칠해진지 봅시다. 예, 요거 바꿔 쓸수 있는 거 가르쳐줬죠? 오케이, 그 다음에 try라는 동사가 왜 앞에 to를 붙이고 있는지 당연히 알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뭔가 동사를 집어넣고 싶을 때 의미적으로 어떤 뜻이니까 여기에 뭐 먹다라는 이 동사를 어떻게 넣어야 될지 is의 형태로 넣으면 안 됩니다. 그니까 뭐 너는 약간의 세비체 먹는 것을 뭐 노력하길 원하니 일 수도 있고 한번 해보기를 원하니 일 수도 있고 트라이의 두 가지 뜻 말씀드렸죠. 노력하다 애쓰다라는 뜻도 있고 뭐 그런 얘기들 할 겁니다. 뭐 자세한 설명은 이따 형광펜 다 칠하고 나서 얘기하면 되겠죠. 이미 들었던 것들은. 오케이, 그 다음에 요것도 얘기할 만하죠. 요거하고 요거의 관계 연결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세비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장. 세비체 is a popular dish. 뭐 전치사 또 나오죠. In Korea처럼, in Peru. 오케이. 여기 보니까 페루는 국가명만 나오고 국가 형용사형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페루의 국가 형용사형이 뭔지도 우리가 한번 다른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스위츠랜드, 스위스. 뭐그 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어느 나라였습니까? 저기. 홍콩? 홍콩은 이제 차이나에 속하니까
속한다 그러면 이제는 속 옛날에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속했으니까 뭐 이건 차이나 차이니즈죠. 이건 홍콩은 차이나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죠. 중국 도시의 이름이고 뭐 프랑스 프렌치 이렇게 했으니까 페루도 마찬가지. 페루의 형용사형이 뭔지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Let's make ceviche 같은 경우에 제안하는 표현이죠. 근데 제안하는 표현이니까 같이 하자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 말고 다른 표현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뭐뭐 하자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뭐뭐 할래라고 제안할 수도 있고 뭐뭐 하는 거 어때 할 수도 있고 왜 우리 안 하는 거니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했고 다 기억이 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만드는 단계는 뭐 하고 뭐 하면 끝나냐 하면 붓고 내놓으면 대접하면 끝이 나요. 와, 정말 간단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명령문 두 개가 있고요. 그 사이에 있는 명령문과 명령문 사이에 있는 문장은 이렇게 했을 때 일어나는 일, 이렇게 했을 때뭐 여기에 대해서 뭐 음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문장이죠. 오케이. 그다음에 신맛이 나니까 이런 질문하는 거고요. 새콤한 거 먹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오케이. 그래서 레몬 or 라임 주스. 여기는 or가 들어가는 게 당연하겠죠. and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레몬 주스를 써도 되고 라임 주스를 써도 되는데 둘다 어떤 맛이 난다? 요런 맛이 나는 거죠. 오케이, 그 외에도 over 뭐뭐 위에다가 할때 전치사 챙기시고요. 빈칸 돼 있을 때 아니면 엉뚱한 거 있을 때 바르게 고치기. 그다음에 raw라는 단어 뭐 반대말 이런 거 살펴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뭐 이건 열이 필요가 없는 요리죠. The sour juice가 뭐 해준다? 쿡스 해준다. The fish 뭐 더가 붙어 있는 이유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자 요거 빈칸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많죠. Without heat 열 없이 열이라는 명사는 명사인데 뭐북 같은지 아니면 머니 같은지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셀수 없는 명사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den에 대한 얘기 하겠고 serve it 그다음에 이번엔 또 wit이 나오네요. 이번에 wit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치사만 한번 골라보면 여기 over a fish고 without heat고요. 여기는 생선 뭐날 생선 위에니까 over고요. 열 없이니까 without이고요. 채소와 함께란 뜻이니까 with 와야 되겠죠. with vegetables 쓸수 있는 명사의 특성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i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taste 여기 s 왜 붙었냐? 그 다음에 both a and b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both a and b 뭐 sweet, sour 이외에 다른 맛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is your mouth watering? 저 water라는 녀석 water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앞에서 설명했던 place하고 비슷한 설명하겠죠. 또 store 설명할 때랑 비슷한 설명 water에서도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뭐 do나 does가 아닌 is가 와야 되는 이유는 얘하고 관계가 있는 거뭐 이런 것들 얘기할 거고 여기 ing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죠. 자, 예상했던 곳에 형광펜이 칠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상했던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닌 것도 있을 텐데. 자, 먼저 do you want? 너는 원하니니까 같은 표현은 뭐가 있다? would you like가 있죠. like와 달리 like는 뒤에 얘가 성격이 누구처럼 begin처럼 착하기 때문에 뭐뭐 하 다를 바꿔서 뭐뭐 하는 것을 동사를 목적으로 가진다고 합니다. 동사 뭐뭐 하다였는데 목적으로 하려면 것을 붙여야 되겠죠. 우리말로 설명을 하자면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바꿔서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 뭐뭐 하는 것을 시작한다 할 때는 to 부정사의 형태가 와도 괜찮고 동명사 ing 형태가 와도 상관없다 했죠. like I like swimming 해도 되고 I like to swim, I begin to swim, I begin swimming 상관없다 했어. 하지만 would like 할때이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고 do you want 하고 같기 때문에 그래서 try의 형태는 뭐밖에 안 된다? to try밖에 안 되지. 이 자리에 trying 같은 게 오면 안 되고 뭐 try도 당연히 안 되고요. 뭐 tried 이딴 것도 다안 됩니다. 뭐 먹어보는 것을 원하니까 want 뒤에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바꾸는 방법은 to 부정사밖에 없죠. 그래서 want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to 부정사의 명사제공법이란 말은 앞만 길어봤자 do you wan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만 길어봤자 it do you want it 너 그거 원해 이 말이란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try의 두 가지 뜻 중에서 이게 노력하다라는 뜻도 있고 애쓰다라는 뜻도 있다 했죠. 노력하다, 애쓰다 되는데 지금은 너는 노력하고 싶냐입니까? 한번 시험 삼아 먹어보고 싶냐입니까? 시험 삼아 해보고 싶냐죠. 그러니까 try의 뜻은 두 가지 뜻 중에 시험 삼아 해보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try가 시험 삼아, 자 이번에 try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try는 뒤에 목적으로서 to 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동명사 ing 형태가 올 수도 있다 했어. 그럼 like 같겠네요 하는데 like 같지 않다 했습니다. try의 뜻이 노력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 조건은 try 뒤에 to 부정사가 왔을 때는 try to do my best 이런 식으로 I try to do my best 하면 나는 노력한다 to do my best 나의 최선 다하는 것을 해서 try 뒤에 to do가 오면 try의 뜻이 1번 뜻으로 되는 겁니다. 스위치처럼. 근데 try 뒤에 doing이 오면 무슨 뜻이다? 시험 삼아 해보던데 이거 시험 삼아 세비체 좀 먹어보기를 원하니까 is의 형태는 뭐가 돼야 되겠다? eating이라는 동명사를 형태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want 뒤엔 to do만 목적으로 오고 try는 뜻에 따라서 to do가 올 수도 있고 doing이 올 수도 있는데 시험 삼아 보고 싶냐 하니까 try의 뜻이 시험 삼아 해보다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목적으로서 동사 is의 형태는 ing 동명사 형태가 돼야 된다는 설명입니다. Do you want to try eating some ceviche? 그리고 some하고 물음표는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고 이거 뭐하는 표현이다? 권유하는 표현이니까 yes라는 대답을 expect 기대하는 표현이니까 물음표하고 예외적으로 물음표와 some이 함께 사용돼서 너는 ceviche 좀 먹어보고 싶냐?인데 당연히 yes를 읽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보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세비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세비체는 어떤 음식이다? 인기가 있는 음식이랍니다. 여기에 디쉬는 무슨 뜻이 아니다. 음식 요리란 뜻이지 접시란 뜻이 아니라는 거. 접시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세비체라는 접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세비체라는 음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여기에 디쉬는 푸드의 의미다. 세비체는 popular dish.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서? In Peru. 페루에서. 아까 in Switzerland 하듯이, in Korea 하듯이 어떤 국가 명사형이 와야 되겠고요. 페루의 국가 형용사형, Korean 형태에 해당되는 건 이거 대문자로 써야지, P를. Persian입니다. Persian. 페루의, 페루인 이런 뜻 하고 싶으면 Persian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페루, Persian. 오케이. 그 다음에 Let's make ceviche. 자, ceviche를 만들어 보자고 뭐 하는 표현이다? 권유하는 표현이니까 바꿔 쓸수 있는 거. 우리 한번 만들어 앞부분만 중요한 부분만 ceviche는 빼고 쓰겠습니다. 우리 한번 만들어 볼래? Shall we make? Shall we dance처럼 한다 했죠. Shall we make ceviche 하고 물음표. 그 다음에 왜 우리는 안 만들어 보는 거야? 만들어 보자라는 표현. Why? Don't we make도 있죠. Why don't we make ceviche? 그 다음에 ceviche 만들어 보는 것 어때? 라는 표현. How about 또는 what about도 똑같다 했고요. How about what about 조심해야 될게 얘는 making ceviche하고 물음표. How about making ceviche? Why don't we make ceviche? Shall we make ceviche? Let's make ceviche. 제안하는 표현들 1, 2, 3, 4종 세트 알아두시고요. What about까지 합치면 5 정도 되겠죠. 만들어보자 했으니까 뭐뭐 해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Pour, 부어라. 자, 여기 or가 들어간 건 아까도 설명했죠. 레몬 주스를 쓰거나 또는 라임 주스를 쓰거나 해서 둘 중에 한 가지를 하라는 얘기니까 여기 만약에 and가 있으면 이거랑 이거를 둘다 부어란 뜻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and는 안 되겠죠. 레몬 주스 또는 라임 주스를 그 다음에 익히지 않은 이란 뜻이죠. raw의 뜻이 익히지 않으니까 반대말은 뭐겠다? cooked겠죠. 조리된 이란 뜻일 땐 cooked고요. 조리 안된 이란 뜻일 땐 raw 쓰죠. raw. AW는 힘을 합쳐서 O 소리를 냅니다. AU도 그렇고요. AU도 둘이서 있으면 O 소리 되고요. AW도 O 됩니다. raw fish. 그래서 날 생선 위에 전치사 챙기라 했죠. 전치사 챙기라 했죠. 그 뒤에도 전치사 챙기라 했고요. 전치사 챙기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이제 신맛이 나는 대표적인 어떤 과일들이죠. 그렇죠? 근데 신맛이 나면 그것은 산성입니다. 산성. 이제 산성이 어떤 화학적 반응을 일으킨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산성 물질이 이런 화학적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the sour juice cooks. 그래서 이 주스도 레몬 주스도 sour 신맛 나고 라임 주스도 sour 신맛 나는데 이 신맛이 나는 산성의 즙이 요리를 해준답니다. 신기하죠? 그 raw fish를 raw 넣어도 되겠죠? 난 생선을 without heat 뭐 없이 열 없이 요거 중요합니다.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지고서 뭐뭐로 만약에 열을 사용해서 요리한다면 with heat가 돼야 되겠죠. 이건 열을 사용하여란 뜻인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열 없이 산성 물질이 요리를 해준다는 뜻이니까 여기는 반드시 외워두세요. without 열 없이 without. 오케이. 그 다음에 then의 여러 가지 뜻 그때 그런 다음 그렇다면 중에서 그런 다음이니까 그런 다음이란 뜻이니까 바꿔 쓸수 있는 건 after that이죠. after that 이런 일이 일어난 다음 말이죠. 이렇게 한 다음 또는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다음.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the fish죠. serve the 이번엔 이제 뭐 sour 주스가 쿡 했으니까 이번에는 raw를 넣으면 안 되겠죠. raw가 아닌 뭐가 들어가야 되겠다. cooked가 되겠죠. then serve the cooked fish 요리된 fish를 제공하세요. 내어 놓으세요. 차려 주세요. 이번엔 뭐뭐와 함께죠. 위세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이번에는 첫 번째 뜻이 뭐뭐와 함께 좀더뭐 우리말스럽게 하면 뭐뭐를 곁들여서 이 뜻인 거죠. 채소를 곁들여서 그 요리된 피쉬를 생선을 serve 내뭐 서빙하세요. 대접하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it은 뭐가 뭐 대신 왔다? 세비체죠. 됐습니까? 그래서 세비체 테이스트 그러니까 23번 문장은 세비체가 어떤 맛이 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비체 테이스트 세비체는 맛이 납니다. 달콤하고 그리고 새콤한 맛둘다 납니다. 자, 여기서 설명할 거 일단 테이스트 먼저 하면 테이스트의 뜻이 명사로서 맛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동사로서 맛을 보다란 뜻도 있고 또 맛이 나다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 뜻입니다. 주어가 단수니까 안에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 s를 붙여야 되겠죠. 세비체가 맛이 납니다. 그리고 이 맛이 난다란 뜻일 땐 테이스트 뒤에 뭐가 붙어야 되냐? 맛을 얘기하는 형용사들, 어떤 시들, 맛, 어떤 시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맛을 나타내는 sweet, 달콤한, sour. 뭐, 이외에도 다른 맛을 나타내는 어휘들 알아둬야 되는데요. 짭짤한은 salty였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매운, spicy, hot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그냥 맛있는 delicious taste 이런 것들 챙겨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쓴 뭐였어? 쓴 비터였죠, 비터. 쓴 이런 것들 맛을 얘기하는 것들 챙겨 두시고요. 그다음 여기 사용된 구조를 보고 어떤 이제 이번 구성 방법을 보고 뭐라 구조라 합니다. both A and B라는 구조입니다. both A and B를 하면 A도 맞고 B도 맞고 그래서 A와 B 둘 다란 뜻입니다. both A and B 하면 둘 다인데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 여기에 명사가 오면 여기도 명사라야 되고요. 여기에 동사가 오면 여기도 동사라야 되고 여기 형용사면 형용사야 되고 부사면 부사라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시두 개가 이렇게 있죠. 어떤 달콤한, 어떤 새콤한. 그러니까 여기에 형용사 오고 여기 동사 오고 이런 구조로는 쓰면 절대로 안 돼요. 나중에 이런 걸 보고 뭐 병렬 구조라고 배우게 될 모아서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처음 만났습니다. 병렬 구조. 그래서 세비체 테이스트 both sweet and sour. 세비체의 맛은 이거 보고 새콤 달콤 이런 뭐 과자 뭐그뭐 캐러멜 같은 것도 있죠. 새콤 달콤한 달콤 새콤한 맛이 난다. 자, 그래서 새콤한 맛이 대표적으로 뭐 침나게 하는 거죠. 자, water에 대해서 뭐 테이스트도 비슷했었죠. 테이스트 명사 뜻도 있고 동사 뜻도 있다 했고요. water도 마찬가지 명사로서는 물이란 뜻도 있고 동사로서는 식물에게 물을 주다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동사의 뜻으로 쓰는 침이 나오다.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너의 입이 이거 진행형이죠. 요거 워터링이 1번이냐 2번이냐 했을 때 는중인이죠. 는중인. 그래서 침이 나오는 중인. Your mouth는 안 만길어봤자 is이니까 여기 is 오는 거고 is it watering? 그거 침 나오고 있니? 너의 입이 침이 나오고 있는 중이니?
네, 새콤한 맛, 뭐 레몬 맛 이런 거 상상하니까 침이 워터링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기 했고요. 그다음 세 번째 단계, 연결해서 우리말로 말하면서 통문장 암기하기. 자, 세비체입니다. 일단 인사했어요. 안녕. 그 다음에 너 세비체 좀 먹어보는 것을, 이슬 넣고 싶으면 얘가 시험 삼아 해보니까 아닌지, 먹어보기를 원하니, Would you like to try eating some 세비체?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은 세비체가 뭔데? 라고 할수 있겠죠. 세비체가 뭐길래 나한테 한번 먹어보라고 권하는 거지? 할까봐 세비체를 설명합니다. 세비체는 인기 있는 음식인데, 어느 동네? In Peru. 이 과의 제목이 Foods from around the world죠. 그 다음에 Let's taste the world였죠. 세계 다양한 음식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세비체 페루에서 인기 있는 음식이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보자 했어. 만들어보자. 되게 간단하게 했습니다. 제안하는 표현, 만들어보자를 마침표 있는 동사 원형 있는 동사 원형에 마침표 있는 제안이니까 let's밖에 없죠. 동사 원형인데 물음표면 shall we나 why don't we? 동사 원형, 동사 원형, why don't we? 동사 원형, shall we? 동사 원형. 근데 물음표인데 ing면 동명사, how about 만드는 것 어때? 전체다 뒤엔 동명사가 목적으로 와야 된다 했죠. 그래서 레몬 써도 되고 라임 써도 되고 둘중한 가지를 줘. Over a fish, 날생선 위에다가 pour, 부어라. 그러면 어떤 과학적인 현상이 일어난다? 산성이 물질이 생선을 뭐 없이 열 없이 the sour juice가 cooks the fish without heat. 아까 얘기했던 생선이니까 여기 붙여놨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런 다음 뭐한 다음에 pour lemon or lime juice over a fish 한 다음에 그리고 the sour juice cooks the fish without heat 한 다음에 그러니까 after the sour juice cooks the fish without heat라고 이 대시 뭐 대시 왔니? 이 문장을 잡아왔으니까 이 대는 엄청 길게 바꿔놓으면 after the sour juice cooks the fish without heat serve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댄으로 줄일 수 있으니까 댄도 참 고마운 녀석이죠. Serve the fish, serve the cooked fish. Sour 주스에 의해서 cooked 되어진 fish를 새콤한 주즙에 의해서 요리가 되어진 fish를 안만 길어봤자 it을 with vegetables 뭐뭐와 함께 채소와 함께 채소를 곁들여서 대접해라. 그 다음에 맛이 어떻다 얘기하죠? 어떻고도 하고 어떻기도 하다 스윗하기도 하고 사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침 나오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어서 하기 전에 요쪽 왼쪽 부분 영어 부분 가리고 여기만 보고 한번 쭉 연습하시고요. 연습이 됐으면 따라오세요. 자, 세비체 세 번째 녀석. 그래서 이어지는 문장은 너는 인사 딱한 다음에 인사한 다음에 너는 원하냐 세비체 좀 먹어보는 것을 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Hi, do you want to try some 세비체? 됐습니까? Hi, do you want to try some ceviche? Hi, would you like to try eating some 세비체?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으면 세비체가 뭔지 다음 문장으로 설명하는 문장이 돼야 될 거고, 세비체는 인기 있는 한 접시의 음식이다. 어디에서요? 페루에서요. 그래서 세비체 is a popular dish in Peru. Ceviche is a popular dish in Peru.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은 제안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들어 보자. 세비체를. 뭐, 다양한 다른 표현 방법이 있다고 했죠. Okay, let's make ceviche. Why don't we make ceviche? Shall we make ceviche? What? 그 다음에 뭐? How are making? What about making ceviche? 자, 했고요. 1단계는 붓죠. 뭘 붓습니까? 뭐 또는 뭐 즙을 어디 위에다가 날생선 위에다가 전치사 챙기라고 했었죠. Let's make ceviche. 오케이, 그래서 부어보세요. pour 무엇을 셀수 없고 셀수 없으니까 어도 없고 처음 나왔으니까 더도 없습니다. lemon or lime juice.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위에다가 퍼부으니까 전치사 over raw fish. Pour lemon or lime juice over raw fish. 됐습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게 어떤 맛의 즙입니까? 새콤한 맛의 즙이죠. 그래서 그 새콤한 맛의 즙이 뭐 해준다? 요리해준다. 무엇을 그 생선을 어떻게? 열 없이. 열 없이 할때 전치사 챙기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the sour juice
주스 cooks the fish가 나오죠. The sour juice cooks the fish without heat. The sour juice cooks the fish without heat. 자, 그다음 두 번째 단계에 그런 다음이 나오죠. 그렇게 한 다음에를 간단하게 after the sour juice cooks the fish without heat를 한 단어로 바꿔놨고요. 그 다음에 뭐 제공해라, 대접해라, 무엇을 그 생선을 어떻게 뭐를 곁들여서 줘, 뭐를 채소를 곁들여서 할때또 전치사 챙기시고요. Then serve it with vegetables. Then serve it with vegetables. 자, 그런 다음에 다음 문장은 세비체의 맛이 어떤 맛이 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비체, 안만 길어봤자 it에서 그것은 맛이 납니다. 이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기도 하고, A도 맞고, B도 맞고 할때뭘 쓴다고 했고 꼭 외워두세요. 오케이. Both A and B였죠. 그래서 it tastes, 동사 does 들어가 있는 형태. 그 다음에 both A and B, both sweet and sour. It tastes both sweet and sour. 자, 신맛이 난다 했으니까 침이 날수 있겠죠. 그래서 너의 입이 침을 흘리고 있는 중이니? 라는 문장. Is your mouth watering? Is your mouth watering? 오케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 여기도 하고 나서 하는 시험이고요. 시험이겠죠? 자, 여기는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좀 들여다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시 보기 부분. 이렇게 해서 일단은 5과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참, 그리고 이제 6과 이제 단어부터 시작해서 단어 3종 세트 하시고요. 최소한 영어 보고 우리말 말하기, 또 우리말 보고 영어로 말하기 정도는 끝이 나야 되겠고요. 그 중에 스펠링 어려운 거쓸수 있는 건 기본으로 해놔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영영풀이 속 단어 하시고요. 대화 파트 하시고, 또 본문 파트 이어서 클래스 카드, 6과에 관련된 것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